황우슬 같은 여배우 처음 봤다고. 보통 이제 여배우분들은 이제 현장에 나올 때도 잘 좀 꾸미고 나와서 이렇게 네. 하는데 제 이제 지인분들이 여배우 좀 보겠다고 먹을 거랑 과일이랑 싸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밥을 다 먹고 이제 그릇을 이제 비우러 가려는데 황우슬의 씨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서 마침 밥을 먹고 빈 그릇을 들고 이쪽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기 있네 하려고 하는데 황우슬 씨는 식판으로 들어가고 이분들은 서서 그대로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도 못 알아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못 알아볼 정도로 그렇게 수수하게 나와. 수수하게 이렇게 있으니까. 밥도 보통 여긴가요? 아니, 칭찬이지. 혼재돼 있어, 혼재돼 있어. 혼재돼 있어. 밥까지 얘기해야 돼. 밥도 이만큼 붙죠. 밥도 보통 이제 우리 여배우분들은 사실 밥 많이 안 먹어요. 뭐 해봐야 뭐 밥 이만큼 하고 그냥 뭐 또 관리도 하고 하니까. 먹는 것도 제일 빨리 먹고 끝나는 것도 제일 늦게 끝납니다. 제일 먼저 시작해서 늦게 끝나. 늦게 끝나. 그러니까 일단 양도 많고 또 그렇게 털털음하게 또 오빠들하고 이렇게 안 하고 주변에 정말 신랑감이 있으면 내가 최우선으로 소개시켜주고 싶어. 아, 이렇게 얘기하고 신랑감을 소개시켜. 잘 먹고 수수하고 여배우 같지 않은 털털함으로 다 털털하고 검소하고 일단 오늘의 신조어는 털털음이네요. 털털하고.